안녕하세요. 원스페셜티 에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로스팅 클래스를 맡게 된 시그니처 로스터스 장문규입니다. 오늘 다뤄볼 클래스는 열의 이동 방법입니다. 열의 이동 방법. 열이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도열. 전도는 고체에서 입자들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이동합니다. 열이 흡수하고 입자 운동이 빨라지고 주변 입자와 충돌되면서 열이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닥불을 피웠을 때 쇠 막대기를 넣고 있으면 쇠 막대기의 끝이 뜨거워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류열. 대류는 액체와 기체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면서 열이 이동을 합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는 증가하고 밀도는 떨어지면서 입자 물체가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공기나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나 물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순환을 하는데 이러한 순환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대류열입니다. 세 번째, 복사열. 열의 물질에 도움이 없이 직접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닥불 가까이 가게 되면 뜨거움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때 칸막이로 모닥불과 나의 사이를 막게 되면 모닥불이 있어도 따뜻함을 못 느끼게 됩니다. 바로 햇빛과 난로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네 번째, 열 평형. 열은 항상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한 열의 총량은 열량이라고 하며 열의 이동과 물체의 변화를 보게 되면 열을 흡수해서 얻게 되면 온도는 오르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며 열이 방출해 잃게 되면 온도는 떨어지고 입자 운동도 둔해지게 됩니다. 열 평형은 온도가 다른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접촉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말하며 고온 물체는 열을 잃게 되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흡수하게 되면서 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열의 이동을 커피 로스팅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로스팅 머신은 생두들이 열을 골고루 전달받을 수 있게 일정한 속도를 회전을 하는 드럼이 존재하죠. 그리고 생두가 드럼 벽에 달라붙지 않고 더 골고루 열을 전달하기 위해 드럼 내부에 드럼 날개가 존재합니다. 로서 머신의 번호로 고체인 드럼을 가열하게 되면 드럼은 천천히 뜨거워지게 되죠. 이제 뜨거워진 드럼에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는 드럼 안에 생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럼의 따뜻한 단면에 생두가 접촉해 전달되는 열이 전도열이고 달궈진 드럼 내부에 따뜻한 공기가 대류열입니다. 복사열은 따뜻해진 드럼의 단면에서 발생하는 열이 생두에 전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asting을 처음 할 때 유명 로서의 그래프를 따라하죠. 그 사람이 어떤 로스터기를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변수를 전혀 몰라요. 제 강의에서는 DTR, 배출 온도, 드럼 스피드, 드럼 압력, 내 레퍼런스에 맞게 조절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제 에듀 영상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 로스터스 대표 장문규입니다. 2014년 한국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 챔피언이고 그 해에 월드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에 출전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바리스타도 마찬가지고 로스터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레퍼런스가 확고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바꿔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너무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의 맛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로스팅을 아직 잘 안 해봤고 제 입맛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주문을 해서 드셔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 레퍼런스로 잡은 다음에 이 맛을 내기 위해서 로스팅을 하는 거죠. 모든 변수를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바로 적용을 해서 로스팅 프로파일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로스팅을 하는 거죠. 제가 초보 로스터 시절에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1분당 온도 상승률을 30초당 쪼개서 적으시는데 왜 적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왜 적지? 어제는 30초에 8 ROR에 올라갔는데 오늘은 9 ROR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냥 적기만 하는 거죠. 구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맛이 변하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 행동을 왜 하는지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시켜주는 대로만 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고 하니까 여기서 항상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나만의 로스팅 프로파일이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제 로스팅 강의는 초보 분들 들으면 분명히 로스팅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도 항상 말을 했었던 것처럼 1차 크랙이 나면 화력을 0으로 만든다, 최소화시킨다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로스팅 하는 거는 못 보여드렸는데 이번 이 언스페셜티 에듀에서는 제가 로스팅 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저희 로스팅 스타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정말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로스팅 진행 과정부터 해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도 들어가 있고 로스팅 하면서 변수 컨트롤, 예를 들어서 비트윈 배치 프로토콜, 드럼 스피드와 드럼 압력, 이런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맛에서 차이가 있는지 로스팅을 계획하는 프로파일을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저의 로스팅 스타일인 와이드 레인지 로스팅 프로파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에스프레소와 필터로 먹었을 때 커핑, 어떻게 제가 관능 평가를 하는지도 강의 내용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희 커피를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향하는 커피랑 맞지 않는데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뭐 로스팅 챔피언이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꼭 내가 지향하는 커피랑 저희 커피가 맞으시는 분들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지금 시그니처 커피를 먹었는데 내가 지향하는 커피랑 너무 같다 그러면 똑같이 로스팅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위해